시민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된 가로 판매대 내부에 들어가서 시설물의 재질과 디자인 등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제품 기념행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홍보하고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 이걸 사용하시는 우리 가로 판매대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좋은 이 모델을 보고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이 돼서 우리 인천시의 정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며 기업에서 광고를 유치해 창출한 이익금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얻어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 표준화된 시제품을 시 전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